11월 지금 이제 뭐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오늘 날씨 엄청 추운데 여기는 나비 천국입니다. 와 진짜 나비들이 아 뭐야 난타나 꽃 꿀을 빨아먹으려고 나비들이 이 날아다니겠네. 여기는 대구 녹색학습원입니다. 대구 녹색학습원 곤충 생태원에 현재 나비들이 배추 흰나비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비들이 좋아하는 이제 꿀이 있습니다. 나비는 무조건 모든 꽃의 꿀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연구소에서 연구해본 결과 나비가 특별히 좋아하는 꿀의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대표적인 꿀이 현재 저희가 여기 피우는 란타나라는 이제 꽃나무입니다. 이 란타나라는 꽃나무의 꿀을 배추 흰나비들은 흡밀이라고 하죠. 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우리 주무관께서 란타나 꽃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심어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추 흰나비들이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꿀들이 뭐 맨드람이나든지 금잔화라든지 뭐 수레국화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꽃꿀들을 좋아합니다. 현재 나비들이 케일 잎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 곳곳마다 이렇게 초록초록 케일 화분들을 많이 갖다 놓은 이유는요. 배추 흰나비들이 케일 잎 위에다가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란 장수입니다. 케일 잎을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들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배추 흰나비들은 케일 잎 뒷면 또는 앞면에다가 작은 노란색 또는 미홍색이 아닐까요? 연한 노란색의 알들을 수십 개씩 이렇게 낳고 이렇게 삽니다. 보통 흰나비가 배추 흰나비가 사는 수명은 이제 번데기에서 깨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배추 흰나비는 살아갑니다. 배추 흰나비는 보통 한 주기가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애벌레가 1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탈피하면서 자라는 기간이 한 25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 기간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돼요. 번데기에서 깨어서 이제 어른나비가 되는 게 이제 한 주에서 3주 정도 어른나비로 이렇게 성장해서 서식하고 산란을 합니다. 나비들이 좋아하는 온도는요, 보통 22도에서 26도 사이 정도가 아, 나비를 키우려면 실내가 한겨울에도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나비들이 활동을 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꿀도 빨아먹고요. 그렇게 하는데 온도가 그렇게 못 맞춰주면 사실 나비들이 움직임이 없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녹색학습원 곤충생태관은 겨울에는 난방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나비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날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비를 볼 수 있는 아마 가장 좋은 곤충이 아닐까. 지금 현재 막 나비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나비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짝짓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짝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케일이 파리에 알들을 낳았는지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낳았네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바로 배추나비의 알입니다. 노란색 작은 알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이 알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나비는 케일 잎에다가 알을 이렇게 놓고 살아갑니다. 그럼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비도 아마 지금 현재 산란을 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도 알을 놓아 넣었네요. 이 나비는 날개가 이렇게 찢겨져 있는 걸 봐서 글쎄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애벌레를 찾아가 볼게요. 애벌레 찾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 파리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으면 집중 칼고 그 뒤에 애벌레들이 현재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위에 배추벌레, 애벌레가 현재 있습니다. 진딧물들도 같이 살고 있네요. 이쪽에도 볼까요?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다면 탁! 더 작은 애벌레가 현재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네. 이 파리가 훨씬 더 숭숭숭 있는 곳은 더 큰 애벌레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파리가 아니 걸레가 되었는데 어디 있을 텐데요. 뜯어먹고 딴 데로 갔나? 녹색학습원에 오시면 배수인나비들은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는 모습, 산란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지만 절대 한세는 안 될게 캘리프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알이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전문가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비를 잡으려고 하신다거나 그래서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며 보게 되는 나비들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곤충 생태관에서 나비 여러분들이 예쁘게